자, 이 영상을 보시는 전국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인성학당 천광로 학당장 이야기 할아버지입니다. 오늘 제가 제주도에 와 있어요. 제주도 여기는 노형 소거리입니다. 여기에 화가의 집이 있고 김만수 화백님이 계신데 제가 인터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인터뷰를 내가 아무나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아이고 뭐 화가 많잖아 세상에. 시인도 많고. 근데 우리 김만수 화백님은 내가 이 앞에 놓고 있거든요. 국가 브랜드 추진위원회에서 이 국가 브랜드 최우수상, 사진 그림 부분의 최우수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안 놀래요? 전국에서 이런 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분을, 야 이런 분을 영상에 좀 어떻게 된 건가? 말씀도 여쭙고, 여기 담아서 여러분하고 같이 보려고. 그런데요, 하나. 우리 화백님이 이제 조심하시겠지만, 이런 인터뷰에 전혀 낯설어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도 그 인터뷰에 이렇게 뭐 규격에 맞고 뭐 이런 것을 불편해 하세요. 아, 내가 사정을 해서 했는데 말씀이 좀 어떻게 흘러가시더라도 그냥 편하게 내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해 잘 하시면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이제 그림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하나, 또 하나. 저 뒤에 그림이 바로, 예, 국가 브랜드 사진 그림 부분 최우수상을 받으신 그림입니다. 2016년 2월 8일, 오늘 18일. 2월 18일, 오늘이 3월 12, 11,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됐어요. 이번에 받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뵙게 됩니다. 자, 김만수 화백님 반갑습니다. 아, 예. 악수 한번 합시다. 예. 시청자 여러분한테 자기 이름이라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제 이름 김만수입니다. 김만수. 1만만자의 목숨 숫자. 아, 그러면 환갑은 지나셨고. 네, 네. 70은 안 됐고. 아, 예, 그렇죠. 예, 60대 중반. 60대 중반. 네. 아,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나는 수염을 안 길어서 나는 애들 같이 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비슷합니다. 얼마 좀 어리게 보던데. 친구지간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주도에서 출생하셨죠? 예, 예. 제주도 서귀포요. 서귀포에서. 네. 그랬다가 제주도를 떠나셨었잖아. 그렇죠. 중학교 하고. 예. 네. 중학교를 제주도에서 예, 하시고. 예, 예. 중학교까지 있었죠. 어린 때 태어났고 뭐. 예. 그래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거 뭐 다른 학문은 육지에 나가서. 네, 예, 그렇죠. 그랬다가 제주도에 저, 다시 오신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제주도 서울하고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지금은 정착을 딱 하셨잖아. 저 예, 제주도에 그렇죠. 정착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예,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주도에 정착, 재정착하신 지가? 예, 제주도 반, 서울 반. 근데 서울에도 지금 뭐 자택이 있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렇죠. 아이고, 엄청나네. 아, 근데 나 저기 저 화백님 저쪽에 애월에 신엄 그 화가의 집, 그 갤러린 가봤잖아요. 예, 예. 거기, 예. 그리고 여기는 화가의 집 카페요, 그지? 예, 이건 우리 아들이 하는 카페. 아들이 하는 카페. 예. 야, 진짜 화가의 집이라서 내가 이거를 갈피갈피에 이제 아까 찍은 사진을 그걸 우리 말로는 브릿지라고 그래요. 브릿지 화면을 하나 질문이 넘어갈 때마다 그걸 까릴 거거든. 하여튼 너무나 뵈서 반갑고 그 참 남들이 어떻게 이게 뭐 아카데미상 이런 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도 국가 브랜드 위원회라는 게 2008년인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이걸 검색해 보니까 8천 건이 응모했어. 그런데 거기 가지고 내 거 했다고 뭐 가서 뭐 인사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최우수상이 당선이 돼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참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 해보세요. 큰 상 받았는데 큰 상인 줄도 모를 것 같다. 내가 예, 보니까. 내가 뭐 정말 이거 단지 이게 뭐 국가 브랜드로 이렇게 그 말이 좋아. 예, 네. 인정했다는 게 나는 굉장히 고맙죠. 아, 네. 고생하셨어, 고생하셨어. 근데 이거 이런 것이 하나 받아지는 거하고 안 받아지는 거하고 사람의 신분과 사람의 그 품격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건 그래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지. 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예, 그런 말이. 예, 나는 예술가니까. 어, 그렇죠. 순수, 근데 순수 예술가니까. 근데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림도 달라진다니까. 사람이 보는 아, 눈이 그림은 그대로죠. 그래서 아니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니까. 아, 그러니까. 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참 정말 축하드리고 이제 그림 이야기를 좀 한번 해 봐야죠, 뭐. 그러니까 우리 화백님 그림은 어떤 장르예요? 그림에도 뭐 여러 뭐 동양화 서양화 뭐, 난 모르지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장르로 따지면 동양화 서양화라고 하면은 동양화 쪽에 동양 쪽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나 저는 이제 서양화를 했죠. 했는데 이제 지금 한 작품은 이번에 국가 브랜드 된 건 동양화 쪽에 들어보는데 쪽에 예, 동양화로 하면 이게 동양화로 하면 아무도 또 인정을 안 할 거예요. 동양화는 산수도 뭐 그런 뭐, 거 그렇죠. 아니 뭐 채색화도 있고 뭐 여러 종류 많이 있지만 아, 있긴 있지 목단 그림도 그러나 서양화는 어떤 아니거든요. 서양화는 아니지. 예,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동양 쪽에 들어가지만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이 아주 그 좋은 그 미술 그 어떤 장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민화라는 그 부분에서 아. 현대에서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는 그런 미술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 미술이라 그래요. 그래요. 그 말이 좋네. 근데 민화란 말은요. 그림을 낮출 때 써서 옛날에는 관화, 도화서에서 네, 그린 거. 네. 그리고 민화는 알아주질 않았어요. 네. 지금도 진품 명품에 나오는 거 보면 민화는 관화라고 할 것 같으면은 1억짜리가 민화는 1,000만 원, 5,000만 원 이래버려. 근데 이제 이거 그러지 말고 우리 그림, 우리 미술. 예, 예 내가 아, 우리 미술 좋으네. 근데 내가 이렇게 이제 이래 와서 저 갤러리도 한번 들려봤그래 보니까 이게 난 특징이 이제 어? 화백님은 뭐 나는 이제 무식한 눈이니까 그림에는 예. 내가 이렇게 볼 때에는 색이 우리 색이다. 이게 한국 색이야. 예, 예, 색깔, 그 색깔이 한국 색깔이야. 누가 봐도. 그래서 이거 참 정말 독특한 컬러다. 어떻게 이렇게 한국 색깔의 한국 물건이야. 딱 보면 또 한국 물건이야. 예. 그렇게 그려내셔서 참 보통 이게 독특한 게 아니에요. 독특한 게 독특한 거예요. 근데 미술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 화가님 입장에서.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 뭐 인류 사회에 예. 미술이 없다면은 얼마나 그 우리 그 인류사 그 좀 흐름에서 좀 뭔가 좀 삭막하지 않겠어요? 그게 예술이 예. 인간에게 얼만큼 예. 정말 삶의 질이나 아. 또 희락을 아. 뭐 높여주는 거를 우리가 뭐 알 수 있죠. 그 그런 의미에서 미술은 인간에게서는 정말 뗄 수 없는 아주 그 우리가 행복을 말하면은 행복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미술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으로서 미술이라는 것이 빼져서는 안 되는데 미술의 가치를 너무 좀 그게 지금 말씀해 보시니까 그림으로는 잘 그래도 말로는 어렵죠. 네. 그게 그렇게 작가하고 작가하고 뭐 말하는 거 하면 그렇지 한참 말해야 돼. 근데 그 네. 내가 들어보니까 미술은 우리 인류야 인류. 인류 역사가 처음부터 이집트 문화로부터 우리 단군으로부터 고구려로부터 미술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가 아닌 글로가 아닌 그림으로 색깔로 여기에 그려진 그림으로 이게 한국인의 마음, 정서 그런 걸 표현하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내 그림은 그 우리 민족사나 뭐 어떤 우리의 그 역사 또 뭐 민족사 그러니까 역사 예 뭐 저 지리성 풍토성 예, 예 그런 또 그런 또 뭐 우리 뭐 또 민족사라 하는 것은 또 눈물 신바람 뭐 이런 거 민족성을 말하는 거죠. 민족성이죠. 예, 민족성이 뭐 5천 단군 이래로 따지면 5천 년면 역사를 하는데 그 흘러온 우리 민족 아까 내 말로 한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그림이죠. 그게 다 여기에 거기에 녹아서 색깔로 담겨 있죠. 여기. 그림으로 그런 어떤 예 그런 정서가 담겨. 그런데 우리 그런 그림의 역사가 일제 강점으로 인해서 다른 학문도 그렇지만 중단됐잖아요. 중단. 그랬다가 중단. 중단. 까지는 아닐지라도 거의 중단시킨 입장이죠. 그런데 문제는 중단시킨 게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그림 문화가 들어와 버렸어, 밀고 들어와 버렸어. 네, 거의 그러니까 거의 뭐 서양 미술. 알다시피 뭐 일본, 우리나라 뭐 그 어떤 문화 말살이랄까, 뭐 그렇죠. 그런 입장에 문화 말살. 놓였다면, 그렇죠. 해방이 안 됐으면 완전히 말살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네. 이제 해방이 됐는데 서양 문화가 그 사이 그 전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 우리는 그 일제 강점기에 있으니까 서양 문화를 우리 민족은 제대로 수용할 뭐가 안 돼 있었죠. 그런데 해방됐는데 서양 문화가 바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 어떤 괴리가 많이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서양화.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서양화에 아주 뭐 그 어떤 뭐를 환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좀 덧붙여 있어요. 그래서 동양화도 한국화도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가치를. 근데 우리 김아백님은 내가 아까 차 한잔하면서 들었는데 뉴욕으로 프랑스로 전 세계의 동서양의 문화 중국으로 많은 곳에 가면서 많은 그림을 보고서 다 그런 것을 공부하고 연구한 후에 한국 우리 미술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좀 거꾸로 돼 있는데. 거꾸로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서양화를 아, 처음에 예 20년 그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스승 밑에서 했는데 스승 얘기는 좀 이따 제가 여쭤볼 거예요. 했는데 서양화를 뭐 좋은 서양화를 했어요. 남들도 인정했으니까. 그랬는데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을 떠나서 뭐 바깥에서 어떤 그 뭐를 익숙하게 익혀진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대로지요. 된장국 먹은 사람이 된장 맛을 잘 아는 것. 그렇지, 당연하죠. 그렇지. 예. 그러면 그걸 예술이라는 건 자기가 아주 풍토에 잘 맞는 그걸 자기 그 어떤 개성대로 잘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러면 한국 사람이면 당연히 한국적인 거를 잘 표현해야 되는 거고 또 안타까움이 이제 너무 우리 미술이 세계에 턱 내세울 게 뭐가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우리 민족의 5천년 역사의 그 어떤 미술이 세계 탁 내세울 게 없다면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래서 제가 한 게 이제 서양화 붓을 놓고 이제 지금 이 길을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미술의 과거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 후에 서양 그림이 우리 그림 미술을 지배하다가 현재 그림으로 굳어버린 거네요. 현재 미술로. 대학교에서 뭐 미술 그럼 지금 그렇죠. 서양화 거의 뭐 또 서양화과는 대단하고 서양 미술이 어쨌든 우리에게 뭐 다 즐거움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우리 김아백님은 그게 속상한 사람이야, 그지? 아 그렇죠. 내는 굉장히 좀 그 애국심.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게 그걸 못해서가 아니라 이걸 해야 되니까 보니까 이게 좋아서 이런 걸 하신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이게 아, 이거는 나도 이게 좋으니까. 아니 예, 그렇죠. 나는 그 그림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굉장히 고미술을 좋아했고 우리의 문화를 좋아했어요. 우리 그 골동 고미술이죠. 그러니까 좋아했고 그 좋은 것이 이건 뭔가 세계에게 우리 민족도 이렇게 좋은 면이 있다는 걸 나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 같은 이제 글 쓰는 작가가 책을 써도 이걸 쓰면 시시하고 마음에 안 드는데 요걸 쓰면 아주 좋은 거야. 그런 식으로 그거보다 이거를 그려야 그린 것 같은 거고 만족한 거죠. 그죠? 원래 이거 그리신 거 아니야 이거? 그게 서양화. 이게 서양화 하신 거 마지막 때 그린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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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런 것을 대가가 저건 나는 그림을 몰라서 그런가 저 그림 어려워. 여자가 두 개 저쪽에? 그렇죠. 이건 서울 압구정동 내 저기 작업실 있을 때 네. 그린 건데 그 마지막 때 이제 서양화예요. 이제 손을 이제 이쪽으로 네. 네. 무리 미술로 뺄 때. 네. 그때 저 정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의 것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저 정도면은 엄청나게 잘한 건가라는 걸 내가 뚱눈이라 몰라요. 그 나 저거보다 이거 비교할 수가 없지 이게 좋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게 한국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인이 더 좋아하는 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아하. 너무 그게 그런 교육과가 없잖아요 과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만수 하백님이 내가 이제 여쭐려고 하는 게 뭐냐면 누구한테 배웠어요 하려니까 이게 한국 미술에 선생이 없는 것 같네. 그렇죠. 제 스승. 아, 그러면 그거 선생 없다고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스승님이니까 네. 누구한테 서양 미술을 배웠든 어떻든 미술을 이끌고 인생을 이끌은 분 소개를 해야지 우리가 예의지. 아, 예. 제 스승은 예. 그 우리 그
그 아까 일제 강점기 때 네. 일본으로 유학 가가지고 동경 제국미술학교를 다녔죠. 네. 그때 이제 그 조남부터 송해수 송해수 예 은혜 해자에 빼놔 숫자 거예요. 네. 네. 그 언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간 지는 좀 됐죠. 지금 살아 있으면 102살 정도가 한 3살 되네요. 13년생이니까. 아, 13년생. 예, 예. 100이었어, 100. 물론 저에게는 9년생이라 하더라고요. 09년생이라고. 그런데 13년으로 하여튼 돼 있어요. 예. 09년생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내가 13년생. 같아. 내가 같이 살았거든요. 몇 년이나 살았으니까. 몇 년이나 그래 사사를 받으셨어요. 뭐 산지는 많이 오래는 안 됐죠. 그렇지만은 예. 그게 저도 제일 충격과 직접적인 미술의 자극을 받은 그분이 송해수. 아 처음부터 그분을 만났으니까 제가 그림을 그린 거죠. 그렇죠. 예. 아, 아. 그분을 만났으니까 그림 그래서 그분은 그러니까 서양 화가시요, 그러게? 아 그렇죠. 이중섭 선생도 다 친했던 분이고 또 뭐 장욱진 선생은 더 가까이 지낸 사이고 뭐 그 당시에 뭐 다. 박구석 선생님 같은 분도 다 뭐 이응로 선생하고 아 이응로 선생님도 그 형 아오 이런 식으로 했다고 내가 알고 있고 박구석 선생님 이응로 선생이 어느 하가 될 것 같은데 이응로 선생님이 조금 위일 거예요 한두어 살 하여튼 몇 살 위일 거예요 하여튼 형 아오라고 한국 들어올 때 굉장히 들어오는 거를 기다렸는데 못 들어와 오셨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 송해수의 해수요. 해수 은혜해자 은혜해자 네, 송해수 스승님한테 배운 것은 하여튼 서양화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미술에 대한 이 동양화가 지금 현재 국가 브랜드가 되어 이런 거는 스승이 없어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가는 거 선생님이 네. 오히려 반대했죠 아 이렇게 이런 냄새를 풍겼어요 네, 그때도 아 내가 그게 아니고 이걸 서양화를 접었고 이런 길로 가서 이런 그림의 발표가 있었잖아 이런 아 보였잖아요. 아 보여드렸어? 아니 전시를 어디 하게 되니까 그런 걸 보고는 어허 뭔 소리야 이랬구만.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별로 좋아 안 했죠. 아, 반대한 셈이죠. 속으로 네. 저거 개성이니까 뭐 실질적으로 말했죠. 실질적으로 내 얘기. 창작이니까 지나치긴 못하고. 아니 저는 다른 장르니까 서양화를 하면 잘할 텐데 이런 길로 가니까 뭐. 스승님이니까 네, 제자를 보면 안타까워서 그렇죠. 그래 했겠죠. 그만 생각해보니까 힘든 길이니까 서양화를 해야 천억짜리 백억짜리가 나오는데 이거 한국 미술 한다고 저렇게 하면 이게 백억짜리가 안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길이 뭐 보이고 뭐 그렇게 그렇죠 다 이렇게 확정된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다들 검증이 안 됐는데 예, 뭐 아끼는 입장에서는 다 편안한 길 가기를 바라잖아요 뭐 부모도 그런데 그렇고. 어디 뭐 중국에서 한번 초청 왔었어요?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초청이 아니고 뭐요? 중국의 아주 그 인류의 그 갤러리 그 회장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갤러리에서 네. 오라 했죠. 근데 네. 한 1년 동안 안 가니까 한 1년 뒤에 사람을 보내왔죠. 네. 그 회장님 그 부인이 평론가니까 내 그림을 평가해가지고 오기를 바랬는데 안 가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와가지고 거기 와서 뭐 하라고? 그 2층에 한 7, 80평 네. 베이징에 있는데 갤러리 2층에 한 7, 80평 정도 되는가 봐요. 거기에 작업하라고 그렇게 이제 했었죠. 아, 근데 중국에 와서 미술 활동을 해라. 네, 그리고 아니 워낙 큰데니까 왜 안 가셨어? 당연히 내가 우리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 가서 그려가지고 거기에서 그림이 전 세계 나가면 이게 중국 미술로 알려질까? 아, 출생은 땅이 중국 땅이 되니까 아 출생 문제가 아니고 예술은 그러니까 그림 그 장소가 예, 지역적인 관계가 많죠. 그리고 뭐 이름이 김만수 세김자의 1만 만째 목숨수 보통 그렇게 쓰잖아 한자는요. 네. 그럼 중국서도 그렇게 알고 뭐 이렇게 밖에 소개를 할 텐데 뭐 중국 사람으로 유럽에서는 안 보겠어요. 또 아 그러니까 내 그림의 네. 정체성이 훼손된다. 네. 그래서 한국 그림으로 나는 한국 그림 우리의 미술을 살려내려고 서양화 붓을 꺾 놓은 사람인데 이제 중국 그림 같이 될까봐 아, 중국 미술로 알려지고 말죠 그래 아, 중국에서 그렸으니까 더군다나 예 그러면 그래서 안 가시구나 그런데 어디 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오라는 얘기도 있지 않았겠어요? 아 그거는 교수가 아니고 내게 배운 제자분 중에 예. 그 대학교 총장 사모님이 계셨어요 아하. 내가 압구정동에 내 작업실 할 때 배웠었는데. 예. 예. 그 사모님이
그 이제 그 총장님의 그 이제 학교로 학교에 가 있으니까 네. 내가 어떤 미술 교육에 대해서 특성을 알아요. 네. 이게 이제 배웠으니까. 네. 네. 아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대학에 와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네. 화학을 하면은 네. 얼마나 좋은 화학들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이제 좋은 뜻을 했겠죠. 그런데 네. 저는 원래 화가는 예술가는 교수 되는 게 아니라고 교수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안 하고 이제 파리로 가버렸죠. 예, 미안하니까 파리로 제가 예, 그 초빙 교수의 그 뭐 안 가는 게 얼마나 미안해요. 아. 굉장한 성의를 보여주는 건데 아, 그래서 내가 파리로 가서 또 좀 이따 왔죠. 파리 가서는 또 뭐 그 파리는 학문차 간 게 아니라 이제 덥죠. 면목이 없으니까 겸사겸사. 아,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 미술은 사실 이게 역량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섭취하는 게 예술이거든요. 그래야 그렇죠. 좋은 예술이 네. 나오기 때문에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나 같은 글 쓰는 사람도 그래요. 예, 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뭐 어쨌든 그 먼저도 갔었으니까 또 그 핑계로 이렇게 가가지고 좀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제주도에 대한 애착이 특히 많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에서 여생을 무리 미술을 작품을 만들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원래 좀 그런 생각에서 20년 정도 전에 네. 제주도 왔어요. 네. 내가 미술학교를 해보려고 이런 네. 이런 학문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학문은 뭐 학교에 없으니까 내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좀 특별한 학교죠. 일반적인 이런 교육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하려는데 그게 어쨌든 지금까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뭐 그렇고 이제 하기는 너무 좀 힘이 들 것 같아서 다른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뭐 좋은 생각 하셨어요? 글쎄 뭐 이제 아무래도 작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뭐 미술관도 하나 세워놓으면 그 미술관 보면은 뭐 누구든 눈뜬 사람을 알게 되는 거니까. 미술관은 말하자면 이제 이응로 미술관, 이중섭 미술관, 아직 김만수 미술관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데 뭐 그렇게 뭐 크게 거창하게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내 미술을 보면 눈뜬 사람을 알게 돼 있고. 네. 아, 이거에 한국 대해서, 사람 보면 알지. 예, 이거에 대해서 또 사명감이 있어서 또 이 미술, 이 예술을 대한민국의 긍지다, 뭐 아니면 대한민국의 색채, 대한민국의 채색이다. 아, 뭐 채색보다는 대한민국의 미술이라고 당당하게 세계인에게 보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사명감 있는 사람은 뭐 또 뭔가 일을 그 할 거고 그러니까 미술관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내가 거기서 그 말씀 듣고서 한 가지 이제 뭐 여쭤보고 부탁을 드려보시면 후학도 양성해야 될 거 아니요? 글쎄 그런 가운데서 뭐 다른 어떤 뭐 후학이 뭐 양성될 어떤 그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면 뭐 제가 뭐 약간의 뭐 어드바이스 정도나 아니면 뭐 코치 정도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가 전적으로는 이제는 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국가 브랜드라고 했는데 이 작품을 내가 아니면 남기지 못하잖아요. 이걸 많이 남겨놔야 먼 훗날에 먼 후에 후세대의 사람들이 이 미술을 보고 기쁨을 누릴 거 아니겠어요. 후학도들은 누군가 이제 그런 교육에 또 장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건 내 생각이지만 어떠한 그 학문이나 뭐나 계통이 있고 스승에서 제자가 나오고 제자에서 또 제자가 나오고 학문은 그렇게 왔거든. 인류 역사도.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제 제자 양성도 좀 작품 그리셔야지 물론. 작품을 많이 그리셔야 돼. 이 좋은 기능자가 작품을 안 그리고 제자 붙잡고서 평생을 있다면 그것도 또 이상한 일이지만 이건 두 개가 다 소중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물론 네, 뭐 네. 그런 사회적 측면으로는 그렇게 네, 봐야겠죠.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제주에서 뭐 갤러리가 생기고 미술관이 생기고 제자도 생기고 저도 제주도민이에요. 제주도민, 아 그래서요? 나도 제주도민이에요. 네. 나도 세종시에서 세종인성학당이라고 세종대왕의 인성 교육 정신을 세종대왕은 세계적인 교육자거든요. 그것을 제주에 와서 펼친다고 이제 내려오는 과정에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우리 같이 뭐 제주도 일이 그 제주도 일이 아니라 나라 일이 되니까. 아 그렇죠. 아 제가 지금 제주 지금까지는 제주에 저 고향이니까 많이 마음을 뒀죠. 그런데 한 20년 지나면서 조금 꼭 제주만 아니고
뭐 전국에 아니면 전 세계 어디든 네. 이 미술관이든지 네. 이 그림을 알리는 일이라면 어디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뭐 내는 지금은 많이 생각하는 게 비무장지대를 많이 생각해요. 아, 비무장지대를 아주 화실을 꾸며버려. 아니, 미술 뭐를 하면 언젠간 이 미술이 저 북한도 한국인이니까 네. 공감하니까. 걔네들이 지금 때가 덜 묻어있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미술, 내가 말하는 지금 이게 우리의 그 미적 감성의 DNA가 걔네들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오염이 안 되고 순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지금 처음 밝히는 거예요, 그거는. 예, 말 안 하고. 그거 좀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국가 브랜드 위원회 내가 이제 이건 내 말인데 내가 이제 말을 한마디. 국가 브랜드 위원회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여튼 최우수 상이라고 줘놨으니까 많은 곳에 좀 알리는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잖아. 화백님이나 나는 그러니까 많이 좀 알리는 이런 것도 공영방송에서도 와서도 좀 촬영을 해서 이걸 알리고 그 저 그림을 국민들이 많이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당연히 그래야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래.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이 한 말씀 오나 이제 끝나야 되는데 무슨 말씀 한마디 하실까? 글쎄 어쨌든 뭐 저는 이 그림이 네. 우리 미술이라는 걸 이제 국가 브랜드까지 했으니까 좀 그렇게 인정해주면 좋고 뭐 명칭이야 장르는 뭐 뭐라 붙일지 모르지만 만약에 아까 좀 전에 말한 비무장 같은데 혹시 미술학교를 누가 세우든지 하면 북한에 있는 학생이나 남한에 있는 학생이 거기 가서 같이들 이렇게 문화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념하고 뭐 상관없이 이런 미술 배우면 그 뭐 저쪽에 선전 도구의 그런 미술이 아니고 뭐 이제 순수 미술을 우리 거니까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나. 이건 네. 서양 미술도 아니니까 네. 우리 미술이니까 네. 그런 꿈을 나는 좀 생각하죠. 그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통일, 진짜 그거 꼭 이루어져요. 네. 통일에도 기여하게. 통일에 굉장한 기여를 하죠. 이게 그거 비무장지대 동질성이니까. 기묘할진데 미술박물관만도 기가 막힌 것 같네. 네. 미술박물관 미술관만 하면서 네. 미술교육 그 미술학교에 북쪽으로 네. 이렇게 네. 나아가면 언젠간 남북의 그 어린애들이 뭐 하든지 어쨌든 청년이든지 같이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이게 공통성 있는 거잖아요. 동질성도 있고 그래. 의기투합이 되는 거. 그런 걸로 인해서 남북이 한민족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이 또 뛰어난 면도 알려야 되는 거고 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체육은 좀 경쟁이기 때문에 조금 나는 항상 보면서 그 체육만 자꾸 내서가지고 남북 이랬는데 그건 싸우면서 긴장하면 또 기분 나빠지고 예술은 그렇지 않거든요. 야. 이거를 왜 내는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모를 수밖에 없죠. 화백님이 그걸 얘기를 해야지 알지 어떻게 알아. 지금 화백님은 간단하니까 그렇지만.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여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서 가르쳐줘야지. 아, 그 스승이 있는 걸 어떻게 제가 내가 지금 처음 내 말라는 거예요. 잘하셨어. 생각은 내가 많았는데 잘못 말하면 그러니까 정부의 문화부나 교육부나 이런 말씀 좀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좋은 말씀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이게 참 바쁘시고 여러 가지로 활동하시느라고 그러는데 시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런 인터뷰 처음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리 미술에 대한 이런 그 화백님의 생각이 많이 펼치도록 또 요로에 추천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